요새 되게 건조하잖아요.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뽀뽀 진짜 많이 바르는데 건조해요. 여기서 뭘 더 발라야 될까요? 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해야 보습을 잘하는 거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많이 처벌처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도 싶고 어쨌든 보습이 우리 모든 피부의 기초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보습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피부 장벽이 깨지게 되면은 각질세포랑 각질세포 사이에 틈이 조금 벌어지게 돼요. 틈이 벌어지게 되면서 인설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각질들이 싹 하얗게 일어나는 거고 겨울이면 여기가 하얗게 일어나는 분들 있잖아요. 붉게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붉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염증 신호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건조하고 땡기고 몸만 발라도 따갑고 뒤집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피부는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은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미 같은 것도 하나의 염증 반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미라든지 잡티라든지 색소 침착 같은 게 좀 더 심해져서 얼굴이 그야말로 칙칙해지고 얼굴 자체가 톤이 좀 어두워지고 어쨌든 간에 보습이 필요한 이유는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보습을 해주는 게 그런 노화의 과정을 늦추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보습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거랑 공급해준 수분을 닫아놓는 거, 밀폐해주는 거. 그래서 보습제 하면 습윤제, 똑같은 말로 함습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밀폐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이런 성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성분이고 주변 수분들을 땡겨주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함습제, 좀 더 습윤제 성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세린, 그 다음에 오일, 그 다음에 실리콘 이런 식으로 밀폐해주는 게 밀폐제의 성분에 들어가는데 보습제를 바를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세안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보시면 세안하고 보통 샤워를 하죠.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해요.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발라요. 그것만으로도 보습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습은 웬만하면 화장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물기를 닦자마자 2분 이내에 발라주시는 게 좋고 또 요새는 어떤 원장님들은 물기가 채 마르기 전에 발라라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일단 욕실에다가 놓으시고 발라주시는 게 보습의 순서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바르실 때에는 좀 더 묽은 제형부터 일단 수분을 먼저 공급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막 물리적으로 두드시기보다는 약간 시간차를 두세요. 지그시 한번 눌러주신 후에 한 1, 2분 정도 냅두세요. 그 다음에 밀폐제를 발라주시는데 밀폐제의 선택에 있어서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수분제 요거는 피부 타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밀폐제는 피부 타입에 있어서의 제한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피부 타입별로 특히나 트러블이 많이 나는 피부 같은 경우는 제형을 유분기가 좀 적은 로션 타입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완전 악건성이고 속건조도 심해서 조금 더 꾸덕한 타입을 좀 더 선호한다 그렇다면 예전에 소개도 해드렸었지만 바세린 같은 꾸덕한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오일 성분도 좋아요. 오일 성분은 가장 마지막에 발라주시는 건데 제가 이 오일을 가장 마지막에 바르시는 건데 라고 강조한 이유가 세안하거나 샤워를 하고 나서 건조한 피부에다 오일부터 바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로션이라든지 크림 성분을 바르신 이후에 오일 성분을 얇게 막을 치듯이 덧발라주시는 거지 수분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을 그냥 막을 씌운다는 거는 차단막을 발라버려서 오히려 건조한 상태로 방치하는 거나 다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 사용하시는 분들 이번에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건조하시다는 건 알겠는데 오일을 사용하는 거는 밀폐 역할이지 그 오일 자체가 수분을 공급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일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보습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지금 가뜩이나 이 건조한 시즌에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건조한 분들 중에 저 오일까지 바르는데요? 저 나오자마자 오일 바르는데요? 하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근데 저는 물기 닦자마자 오일 바른다는 게 그게 제일 나쁘다 생각하거든요. 오일 사용 방법 보면 보습이 마르지도 않은지 바르세요. 아 물론 이제 요즘 오일에는 수분을 공급하는 성분들도 함유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데 더욱 그 오일에 조금 들어있는 그 성분만 하기에는 많이 건조하다는 거죠. 오일까지 사용하는 분들은 끝.